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경영 쇄신 위원장이 시세 조종 의혹으로 구속되면서 경영 공백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카카오는 정신화 대표를 중심으로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하고 월 1회 열리던 그룹 협의회를 주일회로 여러 그룹의 주요 경영 현안을 긴밀히 협의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하면서 앞으로 그룹 협의회를 주 1회 열고 계열사 최고 경영자 등과 주요 경영 현안을 챙기기로 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 김범수 창업자 겸 경영 쇄신 위원장이 구속되면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김범수 창업자는 지난 2022년 3월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났으나 지난해 11월 비상경영을 선언하면서 경영 일선에 복귀했습니다. 이어 CA 협의체의 역할을 한층 강화, 산하에 5개 위원회를 두는 등 대대적인 개편을 거쳤습니다. 지난 25일 진행된 회의에서 정신화 대표는 계열사별로 진행 중인 쇄신 상생 프로젝트를 문제없이 진행해달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AI 등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서비스 개발도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신화 대표는 오는 8월 8일 올해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통해 최근 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을 주주와 투자자들에게 설명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범수 창업자의 공백 상태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CA 협의체를 이끄는 정신화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구심점 부재로 카카오 외의 계열사까지 그룹을 아우르는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